할렐루야. 이용진 교수님의 베드로전서 산책하기 1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가장 친근히 부르는 어린아이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고대 근동의 많은 잡신들은 두려움을 안겨주어 인간들을 수월하게 통치하려 했고 종으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풉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향한 마귀와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기업을 이어받고 그 유업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대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그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시절처럼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자신의 정욕만 채우며 다툼만 일삼는다면 그의 삶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착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빠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